안녕하세요. 오늘은 꽃병에 꽃을 어레인지 하는 방법을 한번 해볼 텐데요. 꽃을 여기다가 넣었을 때 플로럴 폼처럼 명확하게 딱 고정이 되질 않아요. 그래서 꽃이 고정이 될수 있도록 여기, 작은 칸을 위에다가 만들어주고요. 그 칸에 꽃들이 탁탁 고정이 될수 있도록 해줄 거예요. 그래서 스카치 테이프를 쓰셔도 괜찮으세요? 그게 아니면 저는 이제 오아시스 테이프가 있어서 오아시스 테이프를 사용을 할 텐데요. 여기에 칸이 작으면 작을수록 꽂기는 편해요. 근데 혹시 굵은 가지가 있으면 또 반대로 들어가기가 힘들 거고요. 저는 이 정도 크기면, 들어갈 수 있도록 칸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그 스카치 테이프로 하면 거의 표시는 안날 거예요. 그렇지만 잘 보이지 않을 거라서 일단 저는 오아시스 테이프를 썼는데요. 나중에 다 제거를 할 겁니다. 자, 요렇게 모양을 써주시면 아무래도 요 구멍 사이로 송송 넣으면 고정이 되겠죠? 그리고 이거는 바짝 안 붙이셔도 괜찮아요. 나중에 다 떼낼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 줄기가 가는 아이보다는 줄기에 좀 힘이 있는 아이들. 일단은 제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소재를 하나 넣어 볼 텐데요. 물속으로는 잎사귀가 들어가지 않도록 깨끗하고 매끈한 줄기가 들어갈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혹시나 내가 들어갔다가 마음에 안 들어서 뽑을 수도 있잖아요. 그때 걸릴 만한 아이들은 뭔가 매끈하게 줄기를 만들어주시고. 물에 담길 수 있도록 자연스럽게 이렇게 뻗는 디자인이 됐어요. 하나쯤만 오늘 복잡하지 않게 많으면 두개 정도 넣어 주실 건데 하나는 뒤에 넣어 보도록 할게요. 요 정도 가지 긴게 하나 있어서 얘는 뒤에 넣고요. 자, 지금부터는 저는 오늘 카네이션 이용해서 전체적으로 쉐입의 모양을 잡을 거고요. 물속에 들어갈 만한 여기 잎사귀는 제거를 해주세요. 제거를 해주시고 카네이션은 이렇게 뭉쳐 있을 때 모습보다는 펼쳐졌을 때가 더 예뻐요. 그래서 얼굴을 보시고 이쁘게 펼쳐주세요. 자, 이 아이를 항상 자르기 전에 바깥에서 한번 대보세요. 대보시고 이거는 좀 높은 것 같아. 한번더 대보시고, 가운데는 조금 낮게 해서 양쪽으로 벌어지는 느낌으로 꽂아볼게요. 가운데 하나 꽂았고요. 바깥쪽으로 더 높일 것인지, 이렇게 낮고 높았을 때 너무 높아지겠다. 내가 가지고 있는 꽃양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시거든요. 꽃양이 많으면 상관이 없겠지만 적으면 많이 볼륨감을 줄 수가 없어요. 딱 거의 얼굴 하나가 딱 맞게끔 중심이 하나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그다음에 아래 잎사귀 제거해 주시고 바깥쪽으로 볼륨감을 줄 거니까 좀 길게. 여기는 좀 떨어지는 느낌이 예쁘겠죠? 해서 대보시고 좀더 각도를 줄수 있는 방향으로 이렇게 기울기를 좋았어요. 카네이션을 이렇게 길게 쓰진 않겠죠? 그러면 다시 줄이고 줄여서 각도는 하지만
물속에 완전히 잠기진 않았어요. 각도를 이렇게 좀 많이 줘서 옆으로 많이 기울어지는 느낌. 카네이션 하나는 저는 뒤쪽으로 기울여서 쓸게요.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배열을 했고요. 자, 여기에 높게 솟는 아이로 소재를 넣을까 싶기도 한데 얘가 좀잘 돌아갈 것 같아요. 줄기도 가늘고 뒤에 넣고요. 자, 오늘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중요하고 퀵샌드 장미, 요 장미를요. 제가 잘 보이는 위치에 하나 넣고 싶어요. 그리고 풍성해 보이도록 얼굴을 살짝 좀 펼쳐볼까요? 바깥잎은 사실 펼치는 건 당장 아름다워 보이기 위함이기 때문에, 좀 바깥잎이 안 예쁜 건좀 떼냈어요. 떼내고, 이렇게. 모양을 좀 다듬어 줄게요. 이렇게 하시고, 자, 바깥쪽에서 이렇게 대보시는 거죠. 대보고, 각도 이만큼 줄 거다. 괜찮네. 하시면. 가능하면 중심이 우리 꽃다발 만들었을 때처럼 한쪽으로 수직으로 꽂는 게 아니라 사선으로 꽂으면서 하나 꽂았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장미를 이렇게 써볼까요? 적당한 구멍을 찾아서 이게 떨어질 거니까 높은 애는 여기 말고 이쪽. 그랬을 때 카네이션은 좀 낮추는 게 좋겠죠? 낮춰서 아래쪽 공간. 이렇게 됐고요. 꽃의 예쁜 표정. 이렇게 장미 두 송이 카네이션 그리고 장미를 하나 더 넣어볼게요. 이 아이도 펼쳐져 있는 게 훨씬 예쁜 것 같아요. 그래서 우아하게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가운데 술. 보이니까 너무 예쁘죠? 저는 보이고 싶을 때는 가운데를 좀 뜯어요. 그러면 가운데 술이 굉장히 잘 보입니다. 훨씬 우아하고 아름다워 보여요. 이 정도가 괜찮네요. 자, 대보고 높이, 각도. 카네이션들 사이에 하나. 이렇게 썼고요. 자, 이번에는 튤립을 넣어보도록 할게요. 튤립까지 넣으면 살조심히 수선화까지 넣고요. 살조심히 테이프를 떼도 될것 같아요. 제일 바깥쪽으로 봤으면 해서 제일 바깥쪽. 그리고 튤립 하나 더 넣어볼게요. 튤립의 잎사귀는 너무 과하지가 않으면 나 쓰고 싶다, 상태도 괜찮다 하시면 쓰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 다음에 뒤쪽.
하나만 더 드릴게요. 됐죠? 자, 이 정도 앞에서 보여드릴게요. 주고 요렇게 됐습니다. 자, 여기에 수선화까지 넣고 이제 테이프를 뽑을 거예요. 자, 수선화. 수선화는 이대로 쓰셔도 되는데 여기에 요 마른 부분이 보기 싫으시면 살짝 이렇게 뜯어내셔서 깔끔하게 표현을 하셔도 돼요. 수선화도 쫑긋 또는 살짝 이렇게 구부려서 선을 만들어 주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이거를 조금 더 펼쳐 주시고 이 구부러진 느낌으로 이렇게 하고 하나 더 수선화를 넣어볼게요. 깨끗하게 뜯은 다음에 앞쪽 이렇게 수선화를 넣었고요. 자, 이제부터 조금 움직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면서 바로 잡을 거고요. 자, 뭐 스위트피까지 넣고 떼셔도 됩니다. 저는 여기서 이렇게 작업해놨던 굳이 안 떼셔도 괜찮으세요. 근데 떼는 이유는 저희가 이제 물갈이도 해야 되고 이럴 때 그리고 지금은 이제 청록색이라서 보기도 좋지도 않죠. 물갈이를 할 때는 꽃병도 살짝 세척을 해주고 세물로 갈아줘야 하기 때문에 그때 이렇게 스카치 테이프가 있으면 불편해요. 그래서 이렇게 떼줍니다. 입구가 넓은 꽃병을 쓰실 때는 확실히 이렇게 테이프 쓰는 방법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또 이렇게 입구가 그렇게 많이 크지 않을 때는 살짝 핸드타이드를 잡거나 아니면 아예 안 쓰시는 것도 이렇게 떼내시면 됩니다. 쏙 이렇게 움직일 때 다른 아이들이 같이 잡고 움직이지 않도록 가능하면 조심히 조심히 하나 더. 슝. 다 떼냈습니다. 그죠? 자, 떼냈고요. 얼추 조금의 혹시나 움직임이 있었다면 조금만 손을 봐주시면 돼요. 하지만 거의 뭐, 이렇게. 괜찮죠? 괜찮고, 얘가 이제 너무 처져 보인다 하시면 살짝 꾹. 됐죠? 그리고 좀 복잡하다 싶으시면 나중에 조금 자르시는 것도 괜찮아요. 미리 자르지 말고요. 고민을 해보고 자를게요. 자, 지금부터는 이제 섬세하게 작업에 들어갈 겁니다. 자, 소재가 필요하면 소재도 높이를 좀 높이고 싶으면 이렇게 끄집어 올리셔도 괜찮으세요. 이렇게 좋습니다. 이렇게 떨어지는 느낌으로 됐고요. 자, 이제는 스위트피를 넣어서
전체적으로 비어있는 자리도 채우고, 바깥에 대보고, 거의 길이는 그대로 쓰셔도 될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요 사이에 부족한 공간에 스윙트피도 넣고, 방향도 생각을 하시고, 떨어지는 느낌 이렇게도 넣고, 스위트피. 이제 멀리서는 떨어져서 전체적인 분위기를 한번 볼게요. 보면서 분위기를. 스위트피. 그 다음에 오늘은 이 아게레라덤을 잘 넣어주시는 게 중요해요. 여기서 보시면서 빈자리가 스위트피 들어가고, 힘이 있고 단단한 아래부터 아래쪽은 훑어주시고요. 꽃이 잘 보였으면 좋겠는데 옆에 있는 잎사귀가 조금 복잡해 보인다라는 생각이 드시면 좀 정리를 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이거를 너무 복잡하게 있는 대로 다 쓰시면 또 산만해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 더 깔끔하게 해서 넣어보시고 괜찮네. 자, 여기 빈자리를 찾아서 낮게 또는 높게 사이사이. 그리고 여러분 하늘하늘 거리는 애기들도 훑으시고, 얘는 이대로 예뻐요. 그래서 좀 길게 쓰고 싶다 하는 자리가 있다면 길게. 이렇게 사이사이사이에 아기. 그리고 애기 몽골이처럼 굉장히 작은 아이도 다 써주실 거예요. 이렇게. 먼저 좀큰 아이부터 자리를 잡으시는 것도 괜찮거든요. 아게라가 이렇게 큰 아이. 얘는 가지고 있는 거 괜찮아. 그렇게 과하지 않아. 라는 생각이 드시면 또 사이. 그대로 써서. 아이는 얼굴이 복잡해 보이죠? 그래서 조금 정리를 해서 얼굴이 보이게.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얼굴이 좀더 예뻐져요. 자, 이 아이도 길이 확인하시고, 길이가 짧고 괜찮네. 짧게 들어갈 거니까 쇼 안으로. 이렇게 저는 떼냈습니다. 만져주시면 얼굴이 조금 더 표정이 예뻐져요.
그래서 표정을 좀더 예쁘게 만드신 다음에 또 넣어주시고 하시면서 꼭이 앞쪽 볼륨감을 잊지 말아주시죠. 하고 필요하면 물은 좀더 채우셔야 되세요. 자, 섬세하게 낮게 빈틈 사이사이에도 자꾸 자서 사이가 너무 비어 있으면 완성이 되지 않은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보이지 않도록 사이사이에도 잘 채워 넣어주세요. 이 야계라던을 섬세하게 잘 넣었을 때 작품이 훨씬 예뻐져요. 높낮이의 변화라든지 표정의 변화 이런 부분들을 잘 쓰셔서 보다 예쁜 작품이 될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아이고. 뒤에까지도 넣어. 그래서 전체적인 분위기가 얼추 갖춰졌다 싶으시면 자, 여기에 라그라스를 넣을 거예요. 이렇게 보는 게 조금 더 여러분들이 앞쪽이고요. 해놓고 조금 사진을 찍으면서 부족한 부분들은 한번더 체크를 해봐야 될것 같아요. 이게 항상 눈으로 보는 거랑 사진으로 보는 거에는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희도 이제 촬영을 하고 사진을 인스타에다가 SNS에 올려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해놓고 사진으로 이 정도 됐을 때 체크를 한번 해주시기 좋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가봤죠. 이렇게 한번 사진을 찍어서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저는 아래 잎사귀를 조금 복잡해서 몇개 떼냈고요. 수선화가 얼굴이 하나가 좀잘 보였으면 해서 뒤로 옮겼는데, 수선화가 좀 얼굴이 보일 수 있는 위치. 이렇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뒤에만 확 높은 게 아니라 꽃다발 만들듯이 업다운 업다운 되면서 형태가 만들어져야 돼요. 이렇게. 자, 이 정도 됐다. 조금 꺼졌나? 조금 높이고. 이 정도 됐다 싶으시면 전체적으로 라그라스를 예쁘게 넣어 보도록 할게요. 라그라스는 바깥쪽은 좀 높이 올라가는 옆쪽은 느낌이니까 확실히 좀 높게. 이 라그라스의 표현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분위기가 확 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신경을 좀 써주세요. 그 다음에 옆으로는 조금 약한 애로
모양을 만져줘서 그다음에 사이사이에도 파파스를 넣어. 이쪽으로는 더 높게. 이런 느낌인데요. 자, 다시 한번 더. 마지막으로 이제 사진 촬영을 하고 작은 리겔라를 넣을 곳이 있으면 넣고 마무리를 한번 지어볼게요.